여기 혼자 있어? 네? 여기 혼자 있어. 자, 그냥 몇 개만 먹자. 앉아 봐라 빨리. 아, 잠깐만요. 이거 지금 나왔는 충전들 중에서 제일 사용이 높다. 근데 어떤 기준에서 높은 거고? 작업 속도. 작업 속도. 작업 시간을 줄인다. 시간을 줄인다. 예전에는 한 배터리로 같은 작업을 몇 회 하냐. 이거에 중점을 뒀거든요. 뭐 타사 제품이 10개를 박는다. 배터리 하나, 5.0 배터리 하나 10개를 박는다. 우린 무조건 11개, 12개를 박아야지 출시가 됐었어요. 거기에 중점을 뒀는데 지금은 이제 작업 속도를 더 빨리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아, 효율성 사고. 효율성이죠. 네. 이제 사활을 건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제품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거 개발이 원래 나오려면 2년 전에 나왔어야 돼요. 그냥 나오려면 나왔죠. 조금의 품질이라도 안정화를 하고 완료 완성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너무 이게 표정이 너무 가식적인데.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신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충전 드릴 시장이 굉장히 크죠. 전동공구 충전 드릴 시장이 완전 대규모화 돼서 지금 보쉬, 디월트, 홈쇼핑에서도 뭐 밀리터리 스위스인가 뭐 스위스 밀리터리인가 뭐 이런 공구 업체들은 잘 취급하지 않는 것도 많이 합세를 했고,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충전 드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 충전 드릴 이제 생산을 하는 그 계양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이 입지가 좀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신제품을 계양해서 선보였습니다. 제품 신상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계양이랑은 좀 색깔 차이가 있죠.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검정색으로 나와서 좀 꼬대, 좀 보기가 좋아요. 브러시리스 타입으로 나오고, 기존에 ID18BL 이라든지 뭐 이런 모델에 A를 붙여서 ID18BLA, IW18BLA, 그 다음에 DW18BLA. ID는 임팩트 드라이버입니다. ID. 그리고 렌치, IW 렌치. 그 다음에 이제 DW 드릴 렌치. 이제 드릴도 되고, 안에는 이제 임팩트 비트도 꼽을 수 있고, 바깥에는 렌치도 되는 타입의 드릴이 있습니다. 충전 드릴 시장의 프리미엄들은 등급은 거의 디월트, 마키다나 뭐 이런 업체들이 가져가고, 스탠리나 뭐 계양 이런 게 막 동일시 취급을 받았어요. 뭐 힘이나 이런 게 뭐 약하다, 뭐 이런 회전수가 늦다, 이거를 극복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러시리스 타입으로 제작이 됐어요. 모재를 좀 보호할 수 있도록 ASC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ASC라고 오토 스톱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부하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부하를 이제 받았을 때, 극도로 받았을 때 자동으로 이제 서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보쉬가 이제 지배적인 시장에서 3000rpm대에 이제 디월트가 나오면서 시장을 확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힘이 좋다고. 힘이 보쉬보다 좋진 않아요, 디월트가. 근데 당시에 이제 속도로 막 잡아먹었는데,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현존하는 충전 드릴보다 부하 회전수나 이런 게 제일 높아요. 작업 속도도 빠르고 힘도 제일 좋습니다. 임팩트가 210이고 렌치가 280입니다. 그게 뭐 미드토크나 하이토크 렌치보다는 뭐 그런 등급은 아니고, 프리미어 등급의 일반형 렌치하고 비교했을 때는 최고로 세죠. 지금 250 정도가 토크가 제일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5 정도가 제일 센 걸로 알고 있는데, 280인데 회전수가 2600이 나옵니다. 렌치가 그러면은 제일 빠르고 제일 힘이 좋아요. 그리고 임팩트는 3200이 나옵니다. 지금 2800에서 3000 정도가 거의 인기 있는 품목들인데 3200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굉장한 거죠. 이거는 디자인은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해요. 무슨 상인지는 제가 여기 밑에 적어 놓겠습니다. 케이스가 깜장으로 나옵니다. 깜장으로.
ASC 기능이 있는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때밖에 ASC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부하를 받다가 부하를 안 받으면 딱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팩트는 박을 때도 부하가 너무 심하면은 딱 멈춥니다. 그럼 또 눌러서 또 하고 또 눌러서 또 합니다. 이게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은 모재를 좀 보호합니다. 이렇게 박으면은 모재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안 맞는 기판, 뭐 컴퓨터 기판 이런 데는 사용을 못 하겠지만 인테리어 할 때나 공사 현장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딱 모재를 약간 보호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사의 그 십자 그 부분이 손상이 안 되고 보호가 됩니다. 일반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막 박으면은 다 박히고 다르륵 하면서 나사를 막 다 끌고 먹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없다. 그런 거를 방지해준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서비스 지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은 구매하신 기계에 대해서 보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AS 기간을 6개월 안에 무상 교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이 나면요. 그리고 신제품이니까 본사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좀 한정적인 수량 내에서 이제 이렇게 장갑도 들어있고 티셔츠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티셔츠 들어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랜덤으로 사이즈가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T가 들어있습니다. 예쁘네요. 시원하겠습니다. 참 괜찮네요. 한정 이벤트 안에 렌즈를 구매하시면은 이런 아시바 할 때 많이 쓰는 17mm 롱핸드 소켓도 들어있고 계양 비트 5개가 한 팩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이제 임팩트 구매할 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도 옷하고 장갑하고 임팩트 비트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계양에서도 사활을 걸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해서 성능으로 현존하는 기계 중에 최고점을 찍은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사활을 건 필살기 제품입니다. 계양 옷도 받고 이런 다른 이벤트도 누리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나온 게 좋나 안 나온 게 좋나? 그러지 마요. 새끼 저거 누구야?